자, 임재열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네네 치킨에 파는 네네 치킨 네네 스노윙 치즈 맛 야채 맛 그리고 얘는 마늘 치킨인데 마늘 치킨은 얘를 위해 소스를 또 따로 뿌려야 돼요. 열기가 장난이 아니요. 이건 어떤 데는 미리 뿌려주신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따로 이렇게 보내주신 데도 있고. 어우, 마늘 냄새 강하다, 좋다. 마늘이 통째로 막 후두두둑 떨어져. 그리고 얘는 샐러드. 샐러드, 이거는 시저 샐러드 소스 뿌렸어요. 홈플러스 샀는데 이렇게 빕스라고 써있대요. 시저 샐러드 소스. 뭐, 무, 양념 소스. 엄마. 네네 치킨 인기가 진짜 많은가 봐요. 지금 한 2,500, 2,300, 200, 2,250분? 많이 보시면 좀 부담되는데. 아무튼 많이 봐주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명품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 제 방송국 오시면은, 제 방송국 오시면은 이거 두 번째 샤넬 홀릭인 샤넬 있거든요. 이게 다음 카페인데 이거 보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많아요. 게시판 보시면 뭐 공구하는 것도 있고 벼룩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대행도 해주시고 하시니까 명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씩 가서 즐겨보세요. 저기는 가입해도 바로 등업이 안 돼. 등업을 시켜주셔야지만 저런 거볼수 있으니까. 맛있겠죠? 봐봐요. 하나는, 얘는 야채, 얘는 치즈. 중계방에서 서포터 가입한 게 감사합니다. 그냥 마늘 치킨, 마늘 덩어리가 그냥 위에 겁나 많어. 와. 마늘 생 덩어리요, 진짜. 얘는 좀 비벼야 되겠죠? 그냥 먹으면은. 파를 왜, 원래 파 주시는 거예요? 아, 매워. 아, 같이 먹어야 되겠냐? 오늘 제가 어그로꾼이 방송 딸기님이 벤츠거 장난감 자동차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저희 누나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조카를 태우고 고속도로로 한번 괜찮은 거죠. 샐러드 미리 버무려놨어요. 소스 넣고. 이거 먹으면은 빕스 맛. 빕스 맛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우와. 지금 진짜 빕스 맛 나. 빕스 시저 샐러드. 그맛 나요. 일단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마늘 치킨이 파 먹은 게 아니라 저 원래 파삭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파삭 오면 그냥 파 먼저 먹어요.
왠지 파먹고 양치 많이 해야 돼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뭐, 근데 데이트할 때는 파랑 이런 거, 마늘 삼겹살 드중 이빨 닦아야 돼요. 뭐, 우린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방송 보시는 2800분 정도? 2900분 정도 우리 이빨 닦을 필요 없잖아. 이거 그냥 가루가. 우리는 뭐 이런 거 먹고 후리해. 내내는 이 겉에 뿌려진 소스가 짱인 것 같아. 맛있어요. 얘는 솔직히 말하면 치킨은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이 겉에 뿌리는 소스가 맛있어. 요즘 날씨 되게 구리죠? 비도 막 추적추적 내리고. 이런 날씨 너무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에요. 영국 날씨가 이런가? 유튜브 보는 친구들, 영국에 사시는 분들, 영국 날씨 진짜 이래요? 진짜 좋아, 이런 날씨. 노란 거 있는 거는 시저 샐러드 소스를 뿌린 시저 샐러드. 그 다음은 얘네 야채. 지금 또 야채보다는 치즈가 더 맛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채 그냥 깔끔해요. 이런 통은 시장 가면 많이 팔죠, 시장. 영국은 예고 없이 또 사줬다겠다. 그래도 영국 날씨 좋아. 갈 기회가 있으면 영국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날씨, 날, 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갈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문제지. 그죠, 님들? 내 나이 친구들이 다 시간보다 돈이 없어서 문제지. 배고프다 얄류님 중계방에서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뭐 영국 3년 유학? 영국은 뭐 먹어요? 밥? 맞아, 영국 물가 비싼 건 알아요.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갔다 오셨는데 뽑기 한 판에 8,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면 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크래프트는 먼저 가요. 고마워요. 마늘 맛있어. 영국 빵 먹어요? 아, 모바일? 알겠어요. 이따 봐요. 영국 고기 좀 먹겠네, 고기. 베이컨 같은 거. 잠깐 생각해보는 게, 영국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면 뽑기 막 200원, 500원 하면 기절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판할거 같다가 500원짜리라고 해도 16판이에요. 우리나라 비싼 거봐 3,000원짜리도 두세 판 하고. 환장할 거야, 그 친구들.
샐러드 소스는 이거 맛있어요. 빕스에서 파는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얘는 색이 참 이뻐. 그쵸? 꿀 옆에, 이거. 먹는 입장으로는 너무 이뻐요. 옛날에 못 드시니까. 옛날엔 뽑기 맛 우리나라 100원, 문구점 앞에서. 영국 뽑기 스마트폰들에 있고 명품 시계 태블릿 PC요? 와, 한 판에 한 5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확률 겁나 낮고. 아, 치킨이 안에가 너무 뜨거워. 차 옆에 있잖아요. 구락 아니라 장난감 차도 차니까. 오늘은 미리 가족분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안 드신대요. 아까 나 빼고 칼국수 먹으러 갔다 왔거든요. 이제는 섭섭한 게 연락도 안 해. 예전에는 뭐 아들 뭐 먹으러 갈래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젠 그냥 연락도 안 와요. 어차피 전에도 아예 안 먹을 거야 이러니까. 그래도 나는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 좋아요. 차 선물 받은 건 옆에 있잖아요, 이거. 벤츠. 딱 들어오시자마자 눈에 띄지 않나? 시뻘건 거 하나? 아, 또 어제 우유 입고 운동했는데, 와. 진짜 비올 때는 실내 운동이 짱인 것 같아요. 번갈아가면서 먹어야죠. 조종은 안 되고, 제가 발로 움직여요, 실내. 아, 실내야, 수동, 수동. 3D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마늘 닭 맨, 이거 건빵이에요, 건빵. 네, 샐러드는 홈플러스에서 한 2,800원짜리 샐러드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저 샐러드 소스를 넣은 거예요. 내에도 지점마다 달라서 뭐 옥수수콘 주는 데도 있고 이런 거 주는 데도 있고. 건빵 튀긴 거 지점마다 달라요. 대신 여기 옥수수 안 주잖아요. 아이스크림 준 데도 있구나. 아, 맞아요. 어제 비빔면 먹었던 거 기억하시네요? 셋 중에 다 맛있어요. 다 골고루 맛있어요. 근데 마늘은 되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 마늘은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텐데, 마늘 싫어하시는 분들은 시키지 마요. 알죠? 무치킨 양념에다가. 어제 방송이 오이 먹는 거요? 다 뼈 있는 거예요. 얘네 순살로 하면 너무 뻑뻑해서 싫어요. 뭐 느끼하고 그런 건 개인 입맛 차이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먹다가 진짜 깜짝 놀라갖고. 아, 딸기님 별풍선 114개 감사합니다. 이런 자동차도 벤츠도 보내주시고 또 114개 감사합니다. 딸기님 감사합니다. 어제 오이 먹고 되게 동정심을 유발했나 봐요. 마늘치킨 겨자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방송국에 곰돌이님이 캡처해주셨더라고. 곰돌이님 어제 그래갖고 새벽에 문자가 온 거예요. 카톡으로 뭐야. 2시 어제 이렇게 카톡 했길래 벤츠님 방송국에 캡처 올라왔네 해서 운동하다가 운동 끝나고 집 가서 확인하고 볼게 해갖고 집 와서 확인하고 아 곰돌이님이 올려주셨길래 곰돌이님인 줄 알고 했는데 곰돌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아 곰돌님인 줄 알았어 저분이. 진짜 아 마늘치킨 소스에 겨자 있냐고요? 살짝 있는 건가? 모르겠네. 네, 뼈 있는 걸로 하면은 너무 닭가슴살로만 하지 않아요? 진짜 레전드 방송은 저한테 녹화 파일만 있어요. 어제도 물론 미친 듯이 받았지만 그때는 진짜 아침 8시까지, 8시인가? 누나랑 아빠 출근할 때까지 방송했으니까. 야채는 뭔 맛이라 하지? 소스는 정말 다 맛있어요. 얘도 맛있고, 걔도 맛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어제 같은 날만 기억해요. 마이너스 난 날도 있고. 누나님, 김누나 그 나중에 해드릴게요. 해드리긴 해드릴게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너무 느추근하잖아요. 나중에 사과랑 준비해서 할게요. 알겠죠? 아, 그때 뭐 매니저분들 혹시나 하는 말인데, 저 1년, 막 그때, 저는 축하 영상 그런 거안 봐도 돼요. 그런 거 받으면은, 막, 다른 방 가서 인사하고, 또막 매니저 받고, 녹화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거의 그런 거 축하 영상 받으러 가면은, 별풍 같은 거 쏘셔야 되잖아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요. 생각이 있으실란 없으실란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축하 영상은 안 받아도 돼요. 알겠죠?
매니저와의 바지 생각도 그럴 수 있지. 곰돌이님, 아,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나간 새끼 쏠 생각도 없는데, 바질 생각도 없는데, 이런 거 아니야? 마늘치킨 새콤달콤. 아, 뭐라 하지? 드셔봐요, 그냥. 코를 톡 쏘는 맛. 마늘 치킨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마늘 좋아해서 좋아. 최대 6닭까지 먹어봤어요. 6닭. 저번에 아프리카에서 치킨 뭐 이벤트 할 때. 그때는 호식이 6개. 아, 또 기억나요. 방지에다가 호식 6마리 치킨. 그때 제 방에 온도계가 있었는데, 방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갔어요, 여름에. 진짜 그때는 더워서 한 5마리인가? 먹고, 좀방좀 식혔다가, 그리고 먹었죠. 더워서 못 먹겠더라고. 말랐을 때랑 지금이랑 어떤 체형이 더, 글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제 몸을 위해서 좀 운동을 덜 해야 될것 같아요. 무릎이 너무 아파, 그리고. 무릎이 너무 아파, 요즘. 비 오니까 막 무릎이 시리고, 아리고. 나저 어렸을 때부터 잘 먹은 게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기 때 그렇게 저는 모유를 먹고 자랐거든요. 아기 때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힘들어서 힘드셨대 엄마가. 그 정도면 뭐 원래 천성이 많이 먹는 거죠. 피부 좋은 거는 캠이 좋아요. 원래 이렇게 좋지 않은데 저도 깜짝깜짝 놀라 가끔씩. 오, 난가? 먹방 하기 전에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냥. 오, 맛있대. 그리고 요즘 마트에 수박 팔더라고요. 이따가 후식으로는 수박 좀 먹게요. 수박이랑 포도, 청포도랑 칠레산 씨 없는 포도. 저런 사람 욕하고 바로 나가던데. 안 나왔네. 수박인데 한 통에 겁나 비싸요. 23,000원. 별로 크진 않은데 아직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본체 선물. 그래서 과일은 진짜 제철에 먹어야지 달고 싸고 크고
붉은파이님 팬클까지 감사합니다. 한달 별풍 수입 2천만 원 되냐? 진짜 궁금해서 그런다. 그게 한 10분의 1? 그 정도? 근데 음식값이 네, 음식값이 저는 캠방이 아니라서. 김루이님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식비 빼고 용돈 정도 나와요. 근데 진짜 아프리카는 고정급이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막 제가 먹어서 먹었는데 뭐 별풍이 안 터졌다. 그냥 막말로 내가 맛있게 먹으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별풍이 터져서 막 음식값도 되고 막 보너스로 생긴다. 그럼 더 좋은 거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난 맛있는 거 먹는데 똑같지 뭐. 제가 이걸로만 막 용돈 그런 거 쓰고 하면은 부담이 되겠죠. 딴 것도 뭐 용돈 벌고 하니까. 나 제가 별풍 유도 딱 일주일 한 적이 있어요. 막 뭐야 그거 룰렛 돌리고 했었는데 아 못해먹겠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는 안 해요. 방송이 아니라 막 별풍 터지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진짜 못해먹어. 그것도 제가 시청자분들 좀 있을 때 했는데 아닌 것 같아. 뭐 별풍 막 받으면 룰렛 돌리고 막 하고 했는데 먹는데 정신이 너무 없어. 아, 12시 됐네요.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직도 2,450분 정도 추천. 아, 하기 싫은 말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어른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행렬님 쪼그리 감사합니다. 어떤 50대 아저씨한테 카톡이 왔어요. 진짜 장문의 카톡으로 벤트님 저는 뭐 진짜 어르신인 걸 느낀 게 저는 어디 살고 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그 성함을 딱 박아주셨더라고. 누구라고 합니다. 뭐 벤트님이 제 아들 같아서 뭐 방송 잘 보이고 항상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기쁨을 줘서 고맙고 막쭉 써주시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 적으셨더라고요. 별풍선 충전을 못해서 팬클럽 가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우 진짜 그분은 그 한마디 덕분에 너무 막 감사하고 죄송하고 막 그놈의 별풍선이 뭐길래 나한테 죄송함을 느끼게 하나. 아니 사장님 그 별풍선 충전하는 방법은요. 여기 아프리카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거 누르시면 되나? 이건가? 이거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별풍선이야 이건가? 구매하기 이건가 모르겠네.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안 꺼져 이거. 아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성함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카톡 사진도 요즘 나무가 푸르르잖아요. 푸른 나무. 진짜 푸른 나무 하나. 너무 진심이 묻어나왔어요. 어이씨, 깜짝아.